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거듭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실수와 잘못은 내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한 집안에 있는 가족 간에 때로는 이 상처는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게 되고 신뢰하지 않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때로는 같이 함께하고 싶지 않는 이런 가족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전무후무한 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놀라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장문의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가운데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약 절반을 기록한 사람, 그런 바울입니다. 어떤 학자는 13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14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13권 내지 14권으로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주님께 부름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천 조각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질병이 치료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고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는 진행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유럽에 최초로 마게도니아 그곳에다가 복음을 가장 먼저 전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복음 전도는 유럽 전체를, 한때는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게 되냐면 이 사람 본래가 예수를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세를 일기로 세상을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성천하시고 난 후에 AD 35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33세를 일기로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후에 약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후에 약 2년이 경과되었을 때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가 AD 35년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가고 있는 도중에 다메섹 길에서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고 여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 사람은 AD 45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회심 사건이 있고 난 후 약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AD 45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가, 이때가 언제냐면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바울은 일행들을 함께 동행하면서 밤빌리아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밤빌리아라는 곳으로 왔는데 이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을 가리켜서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마가라는 말은 라틴어로 마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요한을 부를 때마다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 자리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최후의 만찬 석상은 바로 이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집이었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을 받을 때 그 마가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던 것으로 또 역사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엄청난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대단히 강직한 성격입니다. 한 가지 목표를 정했으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는 중단하지 않는 사람이 바울의 성격입니다.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은 바울의 인생 사절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도에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따라 나섰던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유한 집안에서 부를 누리고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전도 여행이 쉽게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 여행 중에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그 전도 여행에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에게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됩니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철저한 성격 때문에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주님 일을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이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약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6년이 경과된 AD 51년 역사는 그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가 요한과는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은 생질 관계입니다. 친척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하는 말이 저 마가 요한을 우리가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는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일을 끝까지 가지 아니한 그 사람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은 다음까지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따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웁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고 이번에 다시 데려가자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실수한 사람은 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데려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원어에 보게 되면 심히 한글에는 심히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졌다고 되어 있는데 심히 다투었다는 이 원어의 해석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목다짐을 할 만큼 심각한 싸움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피차 갈라졌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전도가 목적입니다. 똑같은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반대의 의견들이 사방에서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심히 다투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피차 갈라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마가 저 사람이 보지 않겠다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보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피차 성경은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한 부부 사이에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벌써 꽤 오랜 세월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같은 이불 속에서 생활하며 같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의견이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부딪힙니다. 부딪히다 보니까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인데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함께 있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우리 모든 부부에게는 한두 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헤어지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리고 갈라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역사는 또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약 15년이 경과됩니다. AD 66년에서 67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네로 황제 통치 기간 때에 네로 황제가 이때 이 시대를 그 로마 시대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인데 거기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이 사람은 사형장에서 죽어야 합니다. 순교의 자리에 그런 가야 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는 이 바울의 책 속에서 13권에서 14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글을 쓰게 됩니다. 이 글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이제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본문 말씀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지금까지 전생애를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쓸쓸한 한 글을 쓰게 됩니다. 그 글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내용이 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생애 속에서 가장 쓸쓸하고 가슴 아픈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누구냐면 바울을 그림자처럼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때에 그런 화려한 그 일을 해나가는 바울 옆에서 자신도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그 옆에 있는 것만도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인생을 마감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죽음 앞에 있을 때에 이 대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옆에 있어봐야 더 이상 별 볼 일 없어 떠나야 되겠다. 이 마음속에서 이 사람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향해서 시선이 점점 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바울 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어떤 회의가 돌아왔을까요? 죽도록 수고를 해서도 남는 것은 결국 바울처럼 저 죽음밖에 없구나. 그런 어떤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레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대마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울 곁에서 늘 동고동락했고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움이 올 때에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갔습니다. 디도도 떠나갔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한 사람은 남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이 바울은 마지막 이 땅 떠나기 전에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한 사람을 용서하고 싶었으며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옥중 생활에서 같이 살아가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15년 전에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고 했던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는 옥중에서 내가 반드시 저 죽음 앞에 가기 전까지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게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겼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인가요? 아니면 형제지간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부모님이 됩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에서 내게 상처 줬던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은 회복과 치유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세상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내 마음의 상처, 이 아픔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으로만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픈 이 상처, 내가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할 때 내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신구약에 네 사람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났을 때 그런 애굽법에 의해서 죽어야 합니다. 산파들이 이 히브리 아이들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명을 하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준비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이 사람은 40세가 되었던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혈기로 자기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기도 없이 육신의 힘을 믿고 세상 권력을 믿고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순전히 자기 감정적으로 일을 해처리해버렸습니다. 충동절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박탈당해버린 그런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다시는 안 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흐른 후에 80세가 된 좀 미디안 광야 사막 쪽의 사막에 있는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다시 40년 만에 모세를 붙들게 되었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다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75세 부름받은 그런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번성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 약속은 10년 동안 계속 주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이 아브라함은 초조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들려오는 하는 말씀이었지만 그게 현실에서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떤 길을 택하냐면 창세기 16장 16절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몇 년 동안 공백이 생깁니까? 13년. 86세에 이스마엘 낳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셨던 10년 동안 계속 주셨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 아브라함,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99세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지나간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99세 때 오신 하나님은 100세 때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는 아버지도 친척도 같이 가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했던 그를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또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 이런 모습 속에도 하나님 끝까지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지나간 날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라고 했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나갔을 때에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을 만난 그는 결국 하나님은 이 요나를 물고기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물고기를 통해서 배 속에 물고기 배 속에 있던 그를 육지에 토해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다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르쳐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하시는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을 때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입니다. 도망가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앉아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옛길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숯불을 피워놓으신 예수님은 물고기와 떡을 얹어놓으시고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 한마디를 물어보고 싶으셔서요. 이 베드로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아닐지라도 건성을 하는 말이라도 주님은 듣고 싶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내 양 먹여라. 다시 한번 주님은 그 사람의 며칠 전에 도망가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을 했던 그 사건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너 내 양 먹여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다시 한번 주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사건이 끝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베드로를 거기다 데려다 놓으신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게 하시고 이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전도해서 돌아오게 했고 이 사람이 그림자만 지나가도 무수한 병이 치료받으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는 어디서 옵니까? 용서와 사랑 다음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너 먼저 너 주변에 있는 너 가족이나 너 주변에 있는 너 친척이나 너 친구에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네가 그 사람의 과실로 네가 그렇게 상처받았다면 그들을 용서해라. 용서하면 내가 너 용서해 주마. 반면에 네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에 마음의 엉어리 뒹 것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를 지우세요. 그리고 남이 지금까지 내게 어떤 상처를 입혔던지 이제는 지나간 잊혀진 시절에 하나의 흘러간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기억이 되시기 바라면서 지워버리고 잊혀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나를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그 잘못에 돌이킨다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형제 미워하고 있지 않니? 그 형제에 대해 잘못을 너는 아직도 용서해 주지 않고 있지 않니? 너 그 사람을 용서 안 한다면 너는 내게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너는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영인 하나님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보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는 것은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너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먼저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걸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서부터 먼저 풀어라. 풀어주면 내가 하늘에서 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수와 공식이 있습니다. 네가 먼저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지 마세요. 사람관계 묶지 마세요. 사람관계 매버리면 하늘에서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과 22절과 26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성경은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믿었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가정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나를 지적을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이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을 짓는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가장 멋있는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